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은 여성 농업인의 날이랍니다. 오늘 행사도 많은데, 저는 장덕리 바오쌤이 농원 시골집에 들어와서, 마지막 가을 거지들 하고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이라, 요거는 뭐냐 하면은 바닷속의 우유, 흙속의 우유라고 부르는 토란이랍니다. 토란은 물로 씻으면 안 되고요. 흙잘 말려가지고 털으면 되는 거고요. 토란이 떼굴떼굴 올해도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리고 있고요. 그리고 토란 줄기 대는 이 나물이 해 먹으면은 말려갖고 해 먹으면 은근히 맛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토란대 줄기를 껍질 벗기고, 그리고 썰어서, 나물을 말리면 된답니다. 이게 지금 사진에는 조금인 분량 같지만은 엄청도 많고, 이게 이제 오래되니까는 토란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나 두께가 완전 이만해집니다. 제가 지금 이제 건조기에 토란대 해가지고 말리고요. 말리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가을은 엄청 좋은 게 추수의 계절이고, 가을 지나면 김장의 계절이랍니다. 저도 알타리 김치를 하려고 알타리 이렇게 절여놨고요. 그리고 배추 김치를 하려고 열포기 이렇게 반뚝 잘라서 김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쪽에는 구근을 이쪽에는 안 켰더니 이렇게 있고. 오늘을 즐긴답니다. 텃밭 농사지면서 정원 가꾸면서 그렇게 즐기는 바오세미입니다. 영상도 찍어가면서 하루하루 영농일지, 정원 가꾸기, 고구마도. 요거는 이렇게 고구마도 박스를 넣고, 고구마는 저온저장고나 아니면은 따뜻한 곳에다가, 추운 곳에 하면 얼기 때문에 실내 거실에 그냥 아름답게 놓으면 된답니다. 이제 막바지, 이 난타나 꽃이 은근히 예뻐요. 이게 이제 가을을 재촉하면서 겨울을 맞이한답니다. 난타나 꽃 은근히 예쁘지 않나요? 이쪽으로 시골에서 텃밭에서 이렇게 순간 즐기면서, 월요일은 라인댄스 서부, 화성시 서부 노인복지관 라인댄스 수업 가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수업이 이제 1시쯤, 오후 시간에 가면은 5시까지 동아리 모임까지 할 거랍니다. 3분이 다 돼서 3분 영상 끝 하면서 영농일지 적었습니다. 이상은 바오쌤이었습니다. 꽃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예쁘게 폈네요. 요거는 장미고요. 요거는 장미고, 요거는 소국이고, 여기는 천일홍이고, 이쪽에는 백일홍이고, 쭉 요쪽에는 일일초고 엄청 많이 피어 있답니다. 예쁘게 하루하루 즐기는 바오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 안녕. 예쁘죠? 뜰 안의 정원입니다. 정원 가꾸기 성공이랍니다.